프로야구 원년 홈런왕 김봉현. 1982년 프로야구 태동과 함께 호남 지역의 연고를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 장쾌한 홈런을 쏘아올리며 야구를 국민적인 스포츠로 성장시킨 장본인이다. 역전의 명수 군산 상구의 전성기를 이끌며 화려한 아마추어 시절을 보내고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홈런왕, 타점왕, 득점왕을 휩쓸며 김봉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팬들의 가슴 속에 각인시켰는데, 1988년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 지도자의 길을 걷다가 2000년 그라운드에서 강단으로 새로운 변신을 꾀했다. 홈런왕 출신의 노하우를 살려 강단에서도 학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는 김봉현 교수. 왕년에 홈런 잘 치고 구수했던 옆집 아저씨에서 교수님으로 완벽 변신에 성공하고 있는 중년의 이 남자 김봉현을 만나보자. 네, 가요계에 조용필이 있다면 이 프로야구계에는 바로 김봉현 선수가 있습니다. 원조 홈런왕 김봉현 씨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봉현 교수님,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김봉현 교수님 이렇게 부르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어색하고 좀 친밀감이 덜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전제 저한테는 김봉현 하면 이제 야구 선수, 홈런왕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각인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본인 생각할 때는 어떻게 김봉현 교수님 혹은 저 야구 선수, 홈런왕 김봉현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교수도 좋고 김봉현 코치도 좋고 선수도 다 좋은데. 네. 우리 교수 회의 때 우리 총장님이 가끔 김봉현 코치, 김봉현 선수 할 때 보면 아직도 그 야구에 관계되는 코칭이 더 익숙합니다. 그렇죠, 아직요. 예. 예. 우리 고향이 저희 전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자주 오십니까? 요즘은 자주 못 오고요. 이제 명절이나 우리 제사 때 그리고 이제 형님들이 아직도 다 살고 계시니까 예. 때가 되면 한 번씩 내려오는데 요즘은 좀 바쁜 편입니다. 예. 학교에서. 네. 뭐 이번에 얼마나 내려오셨어요? 이번 학기는 좀 바빠가지고 지금 한 5개월 만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가족들께서도 예, 예. 참 반가워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경기장에서 그 유니폼 멋지게 입으신 모습을 뵀었는데요. 예. 갑자기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그동안 어디 가셨었어요? 제가 그 2000년 11월까지 해태 타이거스 2군 감독을 하다가 2001년도 3월 1일자로 그 극동대학교 겸임 교수 1년 하고요. 네. 2002년 3월 1일자로 지금 조교수 발령을 받아가지고 교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주 뵐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네. 아까 저 화면에서 잠깐 봤는데요. 그 코수염 옛날에 기르셨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많이 변화가 있으셨는데 그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말씀드리신 것처럼 대학 강단에 서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화면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친 것을 세컨샷. 강의는 얼마나 네. 몇 시간이나 하세요? 제가 지금 우리 학교 체육과가 없기 때문에 전교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교양체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금 2,000명인데 약 400명 정도가 제 시간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처음에 저 강단 서실 때 학생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리니까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2001년도 첫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을 한번 다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강의 그러니까 시간에 들어갔는데 제가는 그 옛날에 홈런왕이 그래서 학생들한테 잠깐만요. 저희 학생들 얘기 좀 듣고요. 네. 계속 한 명 한 명씩 자세 잡아주고 그러는 걸 봐서 굉장히 자상하시고요. 이 운동선수라고 하면 기존에 딱딱하거나 이 딱 이 굳은 표정에 이거를 딱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딱 봐도 보니까 뭐랄까 굉장히 자상하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그래요. 저희 그 몇만 명의 관중이 이제 있는 앞에서 이제 타석에 들어설 때 하고요. 좀 몇십 명의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하고 어느 때가 더 긴장되세요? 저도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그겁니다. 제가 3만 명 앞에서 홈런왕을 참 내놓으라 참 하면서 홈런왕을 했는데 예. 그 60명, 70명
학생들 앞에 쓴다는 것이 그렇게 긴장되고 힘든 줄 몰랐어요. 그 강의 준비도 상당히 그 탄탄하게 했다고 했는데도 긴장되고 말이 떨리고 이제 내가 왕년에 홈런한 김봉현 선수였었다 그러니까 학생들 비웃지요. 잘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더 하면은 조금 웃을 것 같아서 부모님들한테 물어보고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인도 좀 해주고 부모들로부터 좀 초대 좀 받고 그랬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막 학교 찾아오지 않으세요? 요즘은 가끔 오십니다. 그냥 우리 학교가 이제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그 데려다 주면서 진짜 김보은 교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는 학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아주 학생들이 좋겠어요. 유명한 홈런왕을 교수님으로 두기가 뭐 쉬운 일인가요? 그렇죠. 아주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대전에서 올스타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4번 타자로 그라운드에 쓰셨어요. 경기 하신 거죠? 한 번 4번 타자는 영원한 4번 타자라고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매년은 아니고도 경연제로 해가지고 지금 올드스타전을 올스타전 앞에서 그 오프닝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팬들한테 그 박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 감동적이었고요. 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 그 정말 야구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좀 아껴 주시던 분들한테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있죠. 네. 그럴수록 더 이번 이제 그 올스타전에서 옛날에 그 감회가 아주 깊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기분 같아서는 홈런 한 두 개 칠 것 같은데 말을 잘 안, 몸이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아, 이번에 뵈서 아주 반갑긴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홈런 타자를 거쳐서 이제 명코치 그러다가 이제 대학 교수로 이제 변신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전 팬의 입장에서 그 그라운드에서 호령하시는 그 모습을 못 보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데 이번에 보게서 굉장히 반갑기는 한데 사실 그 교수님으로 이렇게 변신하신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프로야구 선수를 거치면서 코치를 하고 그러고 이제 그 해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선배로서 코치로서의 그 인상을 많이 심어주었는데 학생들하고 우리 선수들하고 대하는 것이 이 제가 좀 부드러워지지 않으면은 학생들하고 이해가 상당히 힘들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프로야구 코치인지 선수인지 모르고 막 학생들한테 하다가 아 이거 이 격세지감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신 연령은 20대로 좀 낮추고 있습니다. 제가 난처한 질문 좀 하나만 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우리 김봉현 교수님은 이제 홈런왕으로서 아주 그 명성을 떨쳤는데 사실 아쉽게도 감동은 한 번 못 하셨단 말이에요. 네, 제 주위로부터 그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프로야구를 했으면은 그래도 홈런왕까지 하고 이름을 좀 남긴 사람으로서 감독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그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영원한 야구인으로서는 남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도 욕심 있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좀 바쁘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학교 교수로서 생활을 좀 충실히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데 항상 야구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감독 제의가 들어온다면 수락하는 의사가 있다는 걸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저 각 구단에서 그 특강 요청이 좀 가끔 들어옵니다마는 우리가 갖고 있던 시절의 그 정신 자세하고 지금 선수들의 그 풍부한 자세에서 이 환경이 좋은 데서 하는 정신 자세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강의를 가끔 하고 다닙니다. 그 아무래도 그 야구 선수로서의 김봉현 하면 이제 군산 상고와 해태 타이거스를 빼놓고는 이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특히나 그 역전의 명수 그 군산 상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가 바로 김봉현 씨 아닙니까? 예, 그 당시 인기 대단했죠. 1972년도입니다. 네. 그게 그 부산 고등학교 황금사자기 결승에 붙었는데 과연 경부서이냐 호남서이냐 이런 네, 얘기를 맞아요.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군산 시민이 12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산 상고가 황금사자기를 우승을 해가지고 환영 인파가 6만이 나왔으니까 거의 집들이 다 피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군산 시에 있는 막걸리 맥주가 다 동이날 정도로 상당히 대접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군산 상고가 황금사자기를 우승함으로써 고교 평준화를 전국 춘추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기억이 여성 팬들한테는 인기 많으셨었어요? 저 생긴 걸 보십시오. 그 여성 팬들한테는 제가 아직까지 프로야구 인기 있으면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까지 스캔들이 없었다는 게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아주 군산상고에서 화려한 고교 야구를 이끌으셨고요. 또 아마 야구, 또 프로 야구까지 아주 선봉에 서셔서 맹활약을 하셨는데요. 그 화려했던 활동했던 사진 자료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함께 먼저 보시죠. 네, 지금 뭐 네, 시상대 올라오시고 시상 발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대 타자. 1986년. 86년이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벌써. 예. 지명 타자. 좀 떨리네요. 고두심 씨가 더 떠시네요. 해태 타이거스 김봉연. 네, 김봉연 선수입니다. 그럼 미리 아셨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알 순 없었고요. 예. 당일날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저한테 그 비교되는 타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의미는 아니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오늘 많이 치셨습니다. 예. 지금 이 장면 보시면 또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그래서 유니폼 입고 다시 운동장에 한번 나오고 싶은 생각인데. 좋습니다. 좀 가까이 자리해 주시죠. 축하드리겠습니다. 부인이신가 봐요. 네. 원하먼 고향 박수를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까지 하셨어요. 자, 기대가 됩니다. 과연 홈런왕 김봉현 씨의 노래 실력. 원하먼 남쪽 하늘 아래. 노래를 아주 부드럽게 하시네요. 고향 사랑하는 부모 형제. 연습 안 하실 때는 매일 노래만 하셨나요? 부끄럽습니다. 그 당시엔 노래방도 없었죠? 그러니까요. 네. 이야. 마지막에 그 김봉현 교수님이 노래하시는 거를 아주 지그시 바라보시는 분이 부인 되시죠? 네. 아주 미인이세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연애도 운동하실 때처럼 아주 과격하게 이렇게 하셨나요? 내 눈에는 별로 이쁘게 보이지 않는데. 그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그 초대 챔피언이셨던 그 권투 선수 김기수 씨가 예. 저하고 그 결혼 전에 좀 알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의 처제였는데. 네. 좀 현대 여성답지 않고 좀 고립타박을 한데 한번 선볼래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도 같이 사시죠? 예. 앞으로도 살 겁니다. 예. 뭐 너무 덤덤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그 프로야구 처음에 출발했을 때 우리 김봉현 선수의 나이가 좀 있었을 때라 프로야구가 좀 일찍 출범을 했으면 이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더 많이 쏟아지지 않았었을까 하는 기대 같은 것도 생기고 그렇죠. 아쉬움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그 1982년도에 프로야구 시작할 때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성환 선수라든가 그때 그 김일권 선수라든가 뭐 제 나이 때 프로야구를 들어왔고 그래서 처음에는 목표를 한 2년 정도만 하면 성공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 프로가 역시 자기 관리만 잘하면은 몇 년이고 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술, 담배도 끊고 예. 생활을 좀 절제를 하고 해가지고 제 몸 관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네. 몸 관리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경영을 할 줄 알았다. 그래서 아. 7년 동안 하면서 홈런왕 두 차례 하고 MVP까지 하고 한 장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내 관리를 조금 잘했다라고 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자랑하실만 하신 게 서른에 시작하셔가지고 7년 동안 처음에 2년 생각하셨는데 7년을 하신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하신 와중에 기록들을 엄청난 기록들을 남기셨거든요. 그렇죠. 그건 철저한 네. 관리 아니면 힘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죠. 근데 그 삼김 트리오가 있습니다. 네. 옛날 해태 타이거즈. 네, 홈런왕 김봉현, 타격왕 김성한, 도루왕 김일권. 네. 그 중에 어느 분이 이렇게 밖에 나가시면 어느 분이 제일 인기 가지고 오셨어요? 잘생긴 것은 해태 타이거 선수들이 저보다 다 잘생겼어요. 그렇죠. 네. 인기는 제가 좀 있었어요. 네. 제가 그 83년도에 그 불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맞아요. 전남대학병원에 그 입원했을 땐 당시에
팬네트 팬들로부터 하루에 한 600통씩 편지를 받았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예. 아 과연 내가 여기서 쓰러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도 용기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탄한 길만 걸어오신 게 아니거든요. 고비고비마다 참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차트는 제가 드는 것 같아요. 자, 순탄한 김봉현의 생사고락. 첫 번째는 83,300 그리고 29. 숫자가 로또 복권 숫자하고는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발을 짚고 계신 거 보니까 아마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그 300반을 꿰맨 얘기. 네. 아 교통사고에서 300반을 꿰매셨어요? 네, 제가 그 314반을 꿰맨 얼굴인데요. 예. 참.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는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다치셨었던 거예요? 특히? 머리 부분이 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얼굴에 흉터가 꽤 많은데 잘 안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형외과에서 꿰맸기 때문에. 예. 그래서 29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 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29일 만에 퇴원을 해서 운동장에 출장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말렸을 텐데요. 예, 지금 그때 병원에서는 시즌을 마감을 해라. 도저히 이 상태로는 경기가 안 된다 그랬는데 29일 만에 방망이 들고 코수염을 달고 경기장 나가서 홈런을 쳤습니다. 아, 잘했어요. 대단하시네요. 한 달도 안 된 이번 기간 동안에 그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무슨 힘으로 다시 경기장에 나가셨어요? 제가 그 교통사고 나서 수술이 끝난 다음에 3일 만에 깼다는데 예. 제가 이제 첫 일성이 집 식구한테 빨리 방망이하고 그러브랑 안 챙기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예. 거울을 갖다 주더라고요. 얼굴 안 보라고. 근데 예. 얼굴이 그냥 전부 붕대로 쌓여 있어서 예. 내가 왜 이러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어쨌든 정신력이 조금 다른 선수보다도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퇴원하실 때 모습에 이렇게 코수염을 그 당시에 기르시고 나오셨다고 네.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김은국 씨보다 이전에 코수염의 원조로서 아주 유명했었는데요. 그 당시 코수염은 왜 기르셨어요? 제가 지금도 보면 아직 흉터가 있습니다. 아, 흉터 때문에 그 면도를 그러시오. 하면은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예. 코수염 어쩔 수 없이 기르게 됐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젊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좀 창피하기도 좀 그랬는데 예.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코스튬에 대한 여정이 꽤 남아있습니다. 트레이드 마크처럼 네. 인상에 딱 남잖아요. 저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그때 네. 책받침에 네. 코스튬 딱 이 사진에 하고 다녔어요. 코스튬 교수님 참 멋있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부러 빈볼을 던져? 누가 던지는 거예요? 해태 타이거스 하면은 김성한, 김봉현, 김종모가 3번, 4번, 5번 타자로서 클린업 트리오를 이루었는데 네. 타 구단의 선수들이 해태에는 3, 4, 5번 타자면은 벗어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성한 선수나 저하고 김종모 선수가 이제 빈볼을 좀 많이 맞게 그러니까. 됐죠. 그러면 좀 투수들하고 신경전도 있고 또 화나시는 경우에 또 직접 막 뛰쳐나가고 이런 적도 있으시죠? 어떤 그 제스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조금 성격이 다혈질이고 상대방을 이기려는 그 욕심 때문에 지는 것을 조금 좀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운동선수한테 그 승부욕은 정말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근성이죠. 네, 제가 지금도 어디 그 강의를 가면은 그 승부 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그림을 보면 지금 배트를 들고 막 쫓아가는데 좀 안 신경전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네, 80년대에 그 폭력 근절해가지고 상당히 저는 방패 들고 쫓아다니고 출장 정지도 좀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를 보면 사실 이제 김봉현 선수 성격이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제 불같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아까 그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인자하고 자상하신 교수님으로 이제 평이 나 있단 말이에요. 나 부드럽지 않은가요? 부드럽지 않으세요, 제가? 나는 상당히 부드럽다 생각하는데 네. 그 프로 선수들하고 같이 생활하는가 그 지도를 할 때 보면은 이 엄격한 직업 정신을 갖다가 입각해서 해야지 이 그냥 정으로서는 도저히 그 선수들을 그렇죠. 컨트롤할 예,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학생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경기장과 예. 학교는 또 다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깨지지 않는 30게임 출장 정지. 참 안 좋은 출장 정지 기록인데요. 지금 모자에 KBO를 쓰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모자가 네. KBO 모자거든요. 그리고 네. 저게 얼굴 같은데요. 얼굴에 손자국이. 네. 그 제가 이제 프로야구
그 선수를 마감하고 코치 시절인데 네. 어떤 그 승부를 정확히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것을 좀 드러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 못하고 이제 한 대 때렸던 것이 30게임에 벌금 100만 원 아마 그 프로야구 그 지나오면서 제일 5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지금 저 기록을 깨신 분이 없죠? 없을 겁니다. 아니 30게임을 출장 경기 당하셨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었겠어요. 그 출장 경기를 당하게 되면은 경기장 네. 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죠. 코치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연습 때 다 말을 해주고 네. 저는 밖에 나가 있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이제 조금 불같으신 성격을 다스리기 위해서 붓글씨를 쓰신다면서요. 네. 어느 그, 정도세요? 잘 하세요? 제가 그 프로야구 원년부터 그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제 스스로 마음을 좀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선 홈런왕도 해야 되겠고 타점왕도 해야 되겠고 팀 우승도 좀 시켜야 되겠고 지금 팀의 제일 고참으로서 선수를 또 이렇게 좀 팀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가 이 마음을 안정을 갖지 못하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조금 생긴 것하고는 조금 걸맞지 않게 붓글씨 배웠는데 상당히 그 마음이 안정받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김봉현 선수가 쓰는 붓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방망이 말하게.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110 그리고 37. 오늘 숫자 참 많이 나오네요. 네. 110은 제가 그 프로야구 7년 동안 하면서 홈런 친 개수 같고요. 네. 아, 예. 통산 홈런 110. 네. 37은 뭡니까? 37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은퇴하신 나이. 아, 제가 30살에 시작해가지고 37살에 은퇴를 했는데 정말 그 조금 미움을 살 정도로 제 관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들을 조금 멀리하고 그다음에 그 술 친구들에 대한 그 감정을 좀 안정시켜주고 그리고 후배한테도 그렇습니다. 야구는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할 때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어 네. 보인다. 어? 옷을 잘 입고 술을 잘 먹고 이런 것은 멋이 아니다. 그렇죠. 자기를 망치는 일이다라고 지금 강의하는데 지금 뭐 친구들이나 뭐 술자리 하면은 옛날에 그랬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죠. 네. 네. 이 통산 홈런 네. 110개라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연습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김봉현 선수만의 비결이랄까요? 좀 우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우리 3번, 4번, 5번 타자의 그 연습량을 보면은 우리보다 야구를 못한 후배 선수들이 감히 양을 따로 못할 정도로 연습을 했어요. 어느 정도요? 그러니까 제가 83년도, 84년도 그 홈런왕을 놓친 해에 하루에 1000개씩을 쳤거든요. 하루에 1000개를 치려면은 약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야구는 이제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후배 선수들 불러가지고 고기도 좀 사주고 끝나면 맥주도 좀 사주고 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다가 라이트 설치하고 망까지 설치해서 집사람이 올려주는 거 치고 해가지고 1000개를 치는데 역시 연습 많이 한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김봉현 지금은 교수님한테는 야구가 인생의 전부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셔도 그냥 또 벌떡 일어나셔서 나가시고 그러셨는데 86년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누가 처음으로 100호 홈런을 치느냐. 네. 그때 이수만 선수. 이만수 선수요. 아, 이만수. 이수만. 가수죠. 이수만. 86년도에 활동했던 그렇죠. 가수가 좀 헷갈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하면서 홈런 경쟁이 붙기 시작한 것이 이만 선수는 좀 저보다 한 5, 6년 후배되고 네. 저는 이제 벌써 고참 선수로 들어가고 있는데 100호 홈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제 자꾸 누가 먼저 치면 승용차까지 이제 경품을 걸었는데 치고 싶은 욕심이 많죠. 저도 제가 그 83년도 교통사고 이후에 한 5년 동안 승용차를 안 몰았습니다. 예. 무서워가지고 근데 아 저걸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다시 차를 타야 되겠다 했는데 예. 이미 이만 선수가 100호 홈런을 먼저 치고 그 해에 저는 우리가 그 제가 홈런 타점 장타를 3관하면서 헤드타이 가서 우승하는 걸로 만족으로 많았죠. 네. 그 지금까지 야구 인생을 쭉 걸어오시면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는 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현역 시절에. 네. 그 얘기 잠깐 한번 들어보죠. 제가 그 82년도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원년 82년도에 잘 나가다가 그
롯데자이언츠 경기에서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해서 깁스를 하게 됐어요. 예. 가지고 한 20경기를 출장을 못하게 됐는데 벌써 김우열, 백인천, 김준환, 김성환 선수가 제 홈런수에 맞춰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 우리 트레이너 보고 깁스 좀 풀러라 해가지고 테이핑 해가지고 대타 나가서 홈런 아니면은 100% 죽습니다. 뛰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가서 대타 홈런 퍽 치고 걸어서 들어왔던 기억이 제일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깁스를 하신 상태에서 풀으시고 네. 나가서 또 뛰실 홈런... 수가 없으니까 이제 홈런을 쳐야 그러니까요. 편하게 걸어 안 다치면 다 걸리거든요. 그냥 수비해가지고 뛰실 수가 없으니까. 아유, 네. 인상은 이렇게 선하신데 이런 고집이 어디서 나오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운동에 대한 고집이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몸을 상당히 혹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대학에서 지금 건강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조금 힘들지만은 육체적인 것은 다 감당해내는 것이 운동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을 혹사하면 혹사한 만큼 다음 해에 분명히 성적이 나옵니다. 네. 뭐 결과가 과정 없이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요즘 저 메이저리그에 우리 코리안 리거들이 참 대단한 활약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애들도 한번 야구를 한번 시켜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좋은 말씀 해주시고 싶다면요. 지금 좀 양분되어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김병현 선수나 박찬호 선수가 상당히 그 고액 연봉으로서 메이저리그까지 좀 뛰고 있는데 네. 그 반면에 지금 10명이 넘는 선수들이 그늘에 가려진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프로야구에서 조금 검증이 돼서 미국에 출전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아직 국내에서도 검증받지 못한 선수들이 큰 꿈만 가지고 미국에 가는 것은 조금 위험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요즘에 그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그 프로가 상당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나도 우리 아이를 운동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발상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본인 스스로가 하려고 그럴 때 시키는 것이지 대리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지금 요즘 좀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운동선수들이 고액연봉이고 지금 엘리트 스포츠보다는 프로 쪽이 상당히 성향이 되어 있는데 예. 어떤 그 공부보다는 어떤 그 경제적인 면에서 자꾸 운동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설상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조금 적게 따더라도 공부하고 운동하고 병행을 시키면 훨씬 더 앞서갈 수가 있는데도 지금 공부를 지금 버리고 운동만 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유와 자율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선수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느끼고 사는데 이 자율에 대해서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공한 그 선수들에 대한 그것이 너무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사실 그늘에 가려있는 선수들이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조금은 이해를 안 하시고. 그 우리나라 그 프로 전체로 봤을 때 그 매스컴에 그 뜨는 선수들을 보면은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그리고 경기도 많이 나가고 홈런도 많이 치고 뭐 축구로 보면 골도 많이 넣고 그러는데 네. 그걸 저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다 화려한 선수는 아닙니다. 2군 선수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고액 연봉자에 비해서 저액 연봉들이 의외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이기려면은 자기부터 스스로 프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 한국 야구 역사의 정말 증인이자 예, 선봉장이시자 그러시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원래 하셨던 야구에 관련된 또 계획을 또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 어떠세요? 예, 제가 그 프로야구 선수로서 코치로서 그 홈런왕도 해보고 그 코치로서 우승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교수니까 교수로서도 홈런왕 못지않은 학생들한테 기대에 미치지 못 미치는 교수가 아니고 정말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교수로서도 홈런왕이 한번 돼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꿈입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